준비 안 됐어요? 왜 준비가 안 됐을까? 준비 빨리 하고 준비되면 톡 주시고요. 지금 선생님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며칠 줬어요? 며칠씩 주고 있어요? 주말 아닐 때 이틀씩 주고 있죠? 예, 근데 왜할 시간이 없어요? 그러면요? 여기 있어, 책. 할 시간이 없어요? 패드 하나 내려가지고 꺼내요, 패드. 네? 뭐라고요? 뭐라고요? 아, 귀찮아서 안 한다? 그렇죠. 뭐 공부가 안 귀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 그렇죠? 공부 귀찮으면 뭐안 해도 되죠. 그럼 왜안 해요? 양치질 하기 귀찮아요? 안 귀찮아요? 그럼 안 해도 되죠. 손 씻기 귀찮아요? 안 귀찮아요? 귀찮잖아. 안 씻어도 되죠, 손. 마스크 하기 귀찮아요? 안 귀찮아요? 귀찮죠? 안 해도 되죠? 근데? 응? 선생님 지금 채빈이한테 숙제 안 해서 하라고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? 응?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지금 선생님 세 번째 얘기하거든요? 채빈 몇 학년이에요? 그건 어떻게 잘안 해? 응? 이제 곧 중학생이네요? 내년 되면 5학년이고, 이제 5학년 되면 이제 또 바쁠 거고, 6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 준비해야 되고. 좀 정성껏, 선생님이 늘 얘기하죠, 채빈이한테. 좀 정성껏 공부하라고. 맨날 목소리도 뭐, 밥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힘없이 얘기하지 말고. 알겠습니까? 네. 준비되면 톡 주세요.